안녕하세요. 비 오는 수요일 마리맘 인사드립니다. 오늘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이 지역은 지금 비가 내려서 그런지 굉장히 선선한데 살랑살랑 바람도 불어주고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 대학 곁에서 그냥 너도 살고 나도 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버텼던 우리 다육이들, 오늘 또 오랜만에 비가 내려주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그 사이 정말 예뻐, 단풍이 많이 들었어요. 이거 보세요. 머니메이커 금이 이렇게 덮어주지도 않는 그런 노 상태에서 물이 이렇게 들었는데 금줄이 생기고 이렇게 투톤색 빛나고 너무 예쁘죠? 미니벨 금, 색상 보세요. 정말 또 이런 시기가 있으니까 다육이를 키우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는 조금 더 약한 애들을, 약하다고 해야 되나, 한번 버티는 심정으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놔둔 그런 다육이들인데 덮어놓지도 않고 그 대학표 그냥 다 맞게 했어요. 근데 다행히 너무나 잘 견뎌지고 있네요. 그런데 요번 비가 얼마나 얘네들한테는 또 소중한 비가 될지. 이거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죠. 예뻐라. 여기 담벼락 바구니, 여기는 아무래도 직사광선이 너무 셀까봐 제가 며칠 전에 와서 이렇게 레이스를 덮었는데 그냥 이대로 놔두려고 그럽니다. 여기는 이거 보세요. 여기에도 완전히 가을이 왔죠. 저기 저 너무 예쁜 다이아몬드 베라는 완전히 색이 다 들었어요. 빨간색으로 어디 하나 빠진 게 없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보는 또 이쪽 친구들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죠. 여기도 이 아마 비를 이렇게 한 겹 더 쓰고 레이스를 쓰고 있는 맞은 상태가 조금이라도 덜 맞겠죠? 그거는 저의 생각이지만. 또 여기 파이어필라 보세요. 중생을 제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다 쪼개가지고 봄에. 근데 이제 완전히 돌덩이처럼 자리가 잡혀갖고 이게 겨울 되면 불이 날 겁니다. 파이오필라가 엄청나게 쨍한 거잖아. 저기 색감이 예쁘게 들어오는 애잖아요. 이제 다육이들이 살만한 계절이 진짜 돌아온 것 같아요. 비가 오니까 선선함도 있는 것 보니까 많이 이제 살만한 시기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못난이들 그 밑에 또 있답니다. 여기는 더 못난이지만 이제 예뻐질, 그리고 겨울에 냉에 입었던 애들은 완전히 정말 못난이가 돼가는 것 같아요. 이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입장이 태어나야지 아마 조금 이뻐지는 그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도 너무 이뻐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올해는 그래도 깍지도 없었고 화상도 많이 안 입히고 너무 잘 커준 것 같아서 기쁩니다. 여기도 이제 물바늘 없던 애들도 오늘 아침 비 맞았다고 그런지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비를 맞았다고 그런지 조금 짱짱해졌어요. 제가 물을 예전에는 물 주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물을 많이 이번에는 올해는 아주 참고 있었어요. 피하고 정 물이 주고 싶다 하면은 밤에 와가지고요 스프레이식으로 완전 흠뻑 말고 감질나게 주고 줬거든요, 물들을. 그래서 그런지 다행히 보낸 거 없이 너무 예쁘게 잘 이렇게 버텨준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제이드스타. 금은 아니고 제이드스타인데 이거 너무 예쁘다. 칸칸 봄이로구나. 봄이 왔어요. 아니, 봄이래. 뭔 소리야. 가을이지. 정신 차려, 이 친구야.
한번 보여드리지만 요것들은 진짜 맨날 찍는 내 또 찍는 건 아닙니다. 요 보세요. 항상 올 때마다 꽃은 지고 새로운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어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제가 이제 흰색 팝콘 베고니아만 이렇게 사서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 핑크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 아직 나가지를 못하고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너무 예쁘게 피는 게 이 팝콘 베고니아 같아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어린애들 삽목해서 잘 크라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 집 제자놈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집에서 나온 우리 집 제자놈들이 이제 거의 90% 나왔습니다. 아주 큰 애들만 놔두고. 이렇게 보니까 감이 안 오시죠? 어느 정도인지. 보세요. 네. 얼마나 튼튼하고 예쁘게요. 요것들이 아직 조금 이제 시원해지기 시작하니까 나와서 비도 맞고 했으니 꽃을 활짝 피워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꽃불들이 이제 벌써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집에서보다 여기 갖다 놓으니까 꽃이 정말 오래 가요. 꽃이 정말 오래 가고 이 꽃도 집에서 나와서 집에서부터 피어서 온 애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피어 있어요. 2주 동안. 오늘은 잘라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와, 바람이 부는데 진짜 썰렁하네.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우리 집 자라는들. 동시에 얘네들이 한번 꽃을 피워준다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지네들도 다 사정이 있겠죠. 한꺼번에 다 그렇게 피워주지 않고 너 먼저 그 다음 내가 갈게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소리를 잘 들어봐 얘들아. 한 번에 우리 요이똥 해가지고 시작 해가지고 꽃을 피워주면 안 되겠니? 꽃엄마 한번 너희들 덕분에 웃어보자. 미소를 짓고 싶다 얘들아. 보여줘. 지금 단 저기 뭐야 하나 둘 셋 네 단을 다 얘네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아유. 그리고 개발이들 여기 개발이들 있죠. 개발이들 여기 밖에서 크는데 너무 짱짱하게 잘 커주고 있어요. 여기 새 잎이 막 나와갖고 이러죠. 정말 밖에서 크는 게 잘 크는 것 같아요. 그냥 노숙을 시키려면 처음부터 노숙을 시켜버리는 게 어쩌면 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뜨거울 때는 비를 조금 가려주고, 아니 비가 아니라 저기 해를 가려주고, 비가 너무 많을 때는 잠깐 잠깐 비를 못 맞게 해주고, 그 외에는 그냥 이렇게 요 제라늄들은 방 그늘이에요. 여기 차각막이 있으니까. 그 외에는 그냥 요런 식으로 또 요런 완전 깡노숙으로 요런 식으로 있는 애들 제일 꼭다리만 덮어주는 애들. 근데 여기가 이 단이 3단 4단 막 이러잖아요. 근데 위에 애들은 비를 다 맞는데 밑으로 내릴수록 비를 덜 맞아요. 덜 맞아서 빗물을 좋아하는 애들을 제일 위에 올려놨어요. 빗물 좋아하고 햇볕에 강한 아이들을. 그래서 그런 애들이 위에 있어서 그런지 뭐 해가 뜨겁다고 해서 어떻게 되거나 이러지도 않고 또 비를 많이 먹어서 물러지거나 이러지도 않고 해 약하고 비를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애들이 다 밑으로 들어가 있답니다. 아리맘은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새롭게 밖으로 처음 나온 애들이 여기 있어요. 집에는 집에서는 실내고 뭐 거리대는 거리대대로 비를 맞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요 아이들은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아직은 이렇게 오늘 첫 비 노숙 빗물을 먹게 하고 그냥 놔두고 갔다가 올 겁니다. 며칠 있다가 별일 없겠죠. 많이 물고팠던 애들이니까 물 잘 먹고 있으라고 놔두고 갔다 올 겁니다. 여러분 빗길 운전 조심하시고요. 또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그런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